자, 제3의 청주시 불교연합 합창제 다시 하나 되는 한자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총 8팀의 합창단 중 두 팀이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이번에는 풍주사의 아사마 합창단입니다. 자, 풍주사 아사마 합창단은 불법승 삼보를 믿고 공경하며 화합으로 봉사활동과 부처님의 깨달음에 성심을 다하고 진리의 소리를 음성공약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전달하며 단원간의 친목도 발치하고 자비정신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여러분 보시듯 벌써부터 예쁜 어린이 합창단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야사마 합창단의 무대에는 노래를 사랑하는 어린이 합창단, 꿈을 그리는 소리 요정, 이름도 예쁘죠? 우리 꿈을 그리는 소리 요정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무대를 꾸며주실 겁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과 또 풍주사의 아사마 합창단이 꾸미는 합동 무대인 만큼 더더욱 기대가 큽니다. 두 곡의 무대인데요. 석준의 숨결 따라 한 송이 연꽃, 지휘에는 강은숙님, 반주에는 이은주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풍주사 아사마 합창단에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했기에 더더욱 네, 큰 박수로 이제 맞아주셨는데요. 정말 한 송이 연꽃이라는 제목처럼 한 송이 연꽃 같은 그런 무대였습니다.